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이 유입되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충청 남부에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80mm 이상, 그 밖의 남부로는 최대 60mm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초속 25m 이상, 남해안에도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해상에서도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의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대전은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는 비가 내리며 한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광주는 17도, 대구 16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